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가장 큰 폭락이 1929년 가을에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공황 때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은 그 이후 4년간 무려 89%가 폭락했어요. 그러니 89%, 90% 폭락이죠. 대공황 당시의 시장 붕괴는 지금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 9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일어난 폭락, 2000년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자들은 수익 전망도 불투명한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뛰어들었어요. 지금은 이 빅테크주들이, 기술 기업들이 실적이 딱딱 나오고 있죠. 1년에 4번씩. 근데 그것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수익 전망도 없었어요. 이름만 기술 기업이면 무조건 투자했습니다. 그러니 거품이 터진 것이죠.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폭등을 하고 몇 달 만에 주가가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막 튀어 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서 현재 본인의 그 직업들은 아예 뒤로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2000년 3월에 정점을 찍었던 나스닥 지수가 2년 후 75%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을 기다려서 다시 정점을 다시 지났죠. 그때 신생기업이었던 아마존. 아마존 주가가 2년 만에 90% 폭락했어요. SOXL 90% 폭락하듯이. 아마존 지금의 182달러 주가가 그때는 0.3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2010년도에는 또 급등을 했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한 달 만에 급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2022년 재작년에 하락장을 맞이한 후 현재 어떻습니까? 대표 지수들이 연일 사상 최고지를 경신하면서 우상향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닷컴 버블의 거품과 하락, 폭락을 거치면서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큰 수익을 냈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투자 중인 것입니다. 미국의 30개 우량 기업의 주가, 추종하는 다우지수, 20세기의 시작, 1901년도에 66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는 11,500으로 마감했어요. 그랬던 다우지수, 얼마죠? 바로 얼마 전에 역사적인 4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5종목, 5종목을 보더라도 아직 5년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2026년 4월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평균 3년여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타이거, 나스닥 100만 5년 됐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실적이 예상외로 안 좋은 종목도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빅테크주들 많이 올랐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러나 2차전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거 S&P 500 2020년 8월에 상장했으니까 내년 8월이 돼야 5년입니다. 아직 4년도 안 됐죠? 현재 수익률이 80%. S&P 500이 수익률이 높지가 않죠? 그런데도 8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당연히 5년 지났죠? 5년 198%. 5년 동안에 두 배의 수익률이 아니라 198%? 200% 아닙니까? 몇 배? 3배. 5년 동안에 3배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 필반나 21년 4월 9일을 상장했으니까 내후년 4월이 되어야 5년이에요. 현재로 보면 이제 3년 됐죠? 90% 수익.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93%. 3년간의 수익입니다. 다 두 배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한 종목만. 차이나 전기차만 마이너스 24%를 기록 중인데 다섯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평균으로 분산 투자만 잘했다면 수익률이 현재 87%,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5년이 아니죠. 약 3년여 동안에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 성공이죠. 근데 여기다가 3배 레버리지에 또 추가로 투자 중이시라면 그 수익률 훨씬 높을 것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만 가장 큰 손실로 현재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반토막 50%로 계산을 합시다. 50% 손실이 났다고 쳐도 평균 87%에서 5% 떨어져요. 평균 82% 나와요. 그만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종목이 내가 투자가 망했어, 내가 잘못 선정했어,
그래서 망했다가 반토막이 났다 해도 다른 종목도 수익률 때문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익, 5년이 안 됐고 약 평균 3년이 됐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듯이 분산 투자를 잘 실행 중이고 재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했다면 현재는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일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 6월 말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 공개들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총 투자 금액 대비 몇 퍼센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꼭 여러분들이 댓글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플러스 수익률일 것입니다. 혹시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일부의 분들도 평균적으로 5년이 되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떨어진 종목들의 매출, 영업이익을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주들 개별 종목을 찾아가면 괜찮은데 국내에 여기저기 얘기를 들으면서 국내의 개별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혹은 또 폭락이 임박했다는 이 시장의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싼 가격에 다 사들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사모았던 아까운 주식들 막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폭락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미루기도 합니다. 나는 폭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정말 그래서 폭락을 기다려서 바닥에서 매수하게 되면 참 좋죠. 폭락을 하게 되면요, 2022년도에도 경험을 했지만 언제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질수록 공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0% 떨어졌어요? 또 사고, 25% 떨어져도 사고, 30% 떨어져도 사고, 다시 올라가서 24, 25% 마이너스가 나도 사고,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투자는 빠를수록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투자를 망설이거나 미루는 일은 아주 큰 실수라는 것을 주식 투자를 외면하는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친지, 친구, 주위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 만약에 얘기를 해요, 권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반대합니다. 질색을 합니다. 다들 주식 투자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절대로 도박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위험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처럼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불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정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께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와 같은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재산이 두 배, 세 배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이 빅테크주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들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들 잘 골라도 다섯 종목, 열 종목을 골라도 그 중에 한두 종목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른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한다는 건 적어도 10년 이상 정말 장기간으로 투자해야 오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투자한 지 2, 3년 되는 상태에서 열 종목 투자, 열 종목이 다 오른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 중에 한두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도 재산이 지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좀 낮은 분들 재산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 얻게 될 것입니다.